과연 역대로 봤을 때 아시아 최고 선수가 나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범 감독님이 역대 가장 최고의 아시아 선수 타이틀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 그 근처에 잠시 간 하나의 선수였고 한국이 우승을 해야만 하는 대회 가장 우승을 하고 싶었던 대회였기 때문에 그 한을 후배들이 조금 더 빨리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맨유의 이제 그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연습하러 갔어 왔었고 뭐 그 외에는 여태까지 하고 있던 일도 계속 꾸준히 계속 하고 있어요. 2008년, 2009년 이후로 한 번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이런 이벤트 뭐 있을 때 그때 가서 그냥 한 번씩 정도 했던 거지. 뭐 근데 게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보다. 저 10년 전이니까 벌써.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게임을 했었을 때니까 일본에 갔었을 때부터 게임을 했었으니까 그때랑 비교해서 많이 좋아져서 뭐 굳이 뭐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뭐 그렇죠. 근데 예전에 저 처음에 이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이제 능력치가 안 좋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걸 보니까 수비가 79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알아서 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는 상당히 자기 주관이 확실히 뚜렷하고 미디어나 이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만큼 또 선수들에게도 경쟁 심리를 다시 불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경기력이라든지 결과 자체가 뭐 강팀을 상대로든 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든 뭐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홈이 아닌 또 원정에서 경기를 해서 4-0 대승이라는 것은 뭐 그만큼 지금 현재 대표팀의 상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또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걸 방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이 유입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성용 선수라든지 손흥민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수들이 또 다른 모습들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표팀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져요. 또 더군다나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군면제를 이제 받는 선수들이 또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는 것은 또 그 선수들에게 유럽 진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선수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표팀에도 나중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감독이 바뀌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표팀에서 자리를 잡아가기를 바라죠. 또 대표팀이라는 곳이 롱런하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수시로 선수가 바뀌고 또 그만큼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만큼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그 선수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 축구가 인기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연 이게 르네상스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그 다른 면모들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구의 르네상스가 라고 얘기를 할 만하다면 결과적으로 얼만큼 K리그가 인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98년 프랑스 월드컵이 끝나고 우리나라 K리그의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말 그대로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K리그의 관중이 어땠었냐라고 봤을 때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지금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만한 수준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와 같은 인기를 또다시 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이 좋은 분위기를 얼만큼 우리나라 전반적인 축구 저변 확대에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만큼 우리나라가 국가대표에 편중된 이 인기를 K리그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
축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만큼의 인기를 얻었던 걸 K리그로 가지고 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때의 어떤 기억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얼만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가 지금 현재 한국 축구 마주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뭐 더군다나 최근에 군 면제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조금은 도전의식을 갖고 유럽에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경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뭐 저 역시는 상당히 그때 당시로 치면 상당히 어린 나이에 나왔지만, 영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왜냐하면 단지 한국에 있는 선수가 바로 유럽의 어떤 빅리그 빅클럽에 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밟아서 유럽의 빅리그 빅클럽에서 가기에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선수의 최전성기인 25, 27 이때 가장 그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유럽 무대에 나와서 자신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선수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조금 더 일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군 면제를 받은 그 선수는 오히려 그 기회가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는 있죠.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프로 선수로서의 그런 상황이, 그런 인식이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걸 무작정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좀 더 많아져야 한국 축구의 대표팀의 어떤 그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더 어린 선수들이 도전의식을 갖고 유럽에 나와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뭐 최대치를 얼마나 보느냐, 미니멈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만약에 정말 최대치로 이끌어낸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나이대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는 흔치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선수들이 몇 명 있지만 과연 그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되는 선수는 또 손에 꼽을 만큼의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얼만큼 많은 경기를 뛰면서 좋은 시기에 좋은 팀으로 이적을 하느냐가 이 선수에게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능만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되는 유망주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보여지죠. 뭐 하지만 뭐 그게 언제까지 제가 타이틀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만약에 과연 역대로 봤을 때 아시아 최고 선수가 나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차범근 감독님이 역대 가장 최고의 아시아 선수 타이틀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선수 경력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그 타이틀을 가져가기를 바라고, 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한국 선수들도 있고 또 지금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주목도, 이런 관심 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선수가 그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타이틀을 누군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선수 생활을 할 때 많은 관심을 받았고 많은 인기를 받았고 또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충분히 좋은 선수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대 과연 누가 최고냐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능을 타고난 선수는 아니어서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가 그 타이틀을 가져갈 거라면 너무나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기 때문에 빨리 그 타이틀은 이미 제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차범 감독님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타이틀이었고, 전 그 근처에 잠시 간 하나의 선수였고 또
자본 감독의 딜을 이어서 유럽에서 조금 더 아시아 선수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이 되었다는 점으로서 충분히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이틀은 저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의 흐름은 상당히 좋은 건 분명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흐름 안에서도 한 번은 위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기를 아시안컵 내에 온다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행인 건 지난 아시안컵에서 결승에 진출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결승에 진출했다라는 점, 그 말은 다시 한번 또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선수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또 더군다나 감독이 바뀌고 좋은 흐름을 상황에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한국 축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많은 팬들이 좋아해 주시는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만큼 결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사랑을, 응원을 계속해서 한국 대표팀이 보여주시면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꼭 우승이라는 결과를 팬들에게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도 한국 축구를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